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필이 팍팍 오는 아이들 클라스입니다. 2018년 6명의 아이들이 개성 있는 데뷔곡 라타타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컴백할 때마다 본인들의 색이 더욱더 짙어지는 곡으로 대중들에게 눈도장, 귀도장 제대로 찍었고요. 지난 덤디덤디 활동 때 러브게임에서 아주 역대급 스포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저 더 뜨겁게 할 자신 있거든요. 뜨겁게. 네, 다음에 뭐 불... 네, 들고 올게요. 불을 들고 온다고요? 네. 추워질 때 약간 불로 약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강렬한 음악도 많이 써주세요, 소연 씨. 네, 너무 방금 한 말이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셨죠? 정말 강렬하게 불을 가지고 돌아온 스포 아이들 클래스. 오늘은 아이들의 댕댕이 자매 미연, 민니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빨갛게 레드로 입고 온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 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덤디덤디 때 소연 우기 씨 나와가지고 네. 예, 그때 이제 여름 음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소연 씨가 그 강렬한 음악 쓰는 거를 워낙 잘 쓰니까 강렬한 음악 부탁드려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말이 큰 도움이 됐네요. 나는 스포를 날리고 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 쇼케이스 하는데 화가 빨갛게. 맞아요. 그래서 민니 씨 쇼케 끝나고 왜 이렇게 울었는지 뭐 못한 얘기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쇼케이스 끝나자마자 저희가 그 실시간 네. 멜론 차트를 확인을 했는데 네. 1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처음에 그 곡 딱 들었을 때 강렬한 음악 소연 씨의 화를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곡을 거의 1년 전부터 듣고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6명 항상 이 곡으로 너무 컴백하고 싶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멤버들도 마음에 들어했는데 그 곡이 또 1위를 싹쓸이 하고 싹쓸이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우기 씨 삭발까지 가겠어요. 큰일 난다. 아니 진짜 그 공약이 그때는 그냥 장난으로 들었는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의 활약을 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타이틀곡이 화, 또 수록곡에 한도 있고 우리 민니 씨가 작곡에 참여한 문이라는 곡도 있고 다 이게 한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그리고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네. 크로스 차트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먼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You are 3샷이 너무나도 조화로운 가족 같은 팀입니다. 트렌디 힙합의 정석 에픽하이의 원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에픽하이 1 흐르고 있습니다. 에픽하이는 최근에 새 앨범을 발매하면서 이번 앨범에 헤이즈 씨, 지코치, CLC 뭐 피처링 군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민니 씨도 곡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 외에 우리도 이분 피처링 네. 혹은 뭐 뮤직비디오에 아니면 음악 작업 같이 하고 싶은 선배님이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어 평소에는 일단 백예린 선배님 네? 노래도 어.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헤이즈 선배님 노래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뭐 같이 뭐 작업이나 피처링 컬라보레이션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고 싶어요. 혹시 네. 뭐 헤이즈 씨나 누구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곡이 있어요?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네. 상상하면서 쓴 곡이 아직 없는데 네. 근데 영감 많이 받았어요. 누구요? 백예린 선배님. 아. 왜냐면 그 감성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음색이 진짜 음색.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미연 씨도 음색하면 빠지지가 않는데 음색민. 아니 우리 혹시 미연 씨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멤버들 뭐 영감 받은 적도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긴 했어요. 네. 미연이가 만약에 제가 곡을 쓰면은 솔로곡, 작사 솔로곡. 아 솔로곡. 솔로곡도 뭐 좋은데 그 작사 해준다고 했어요. 어, 미연 씨가 아 그니까 미연 씨 작사는 네. 최초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최초. 그렇죠. 한 번도 해본 그쵸. 적이 없는데. 와 그러면 민니 멜로디에다가 네. 항상 소연 씨가 가사를 썼는데 네. 어떻게 네. 미연 씨 최초로? 네. 같이 얘기하면서 좀 한번 만들어볼까 네, 맞아요. 너무 기대된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멜로디 먼저 써야 되는 거죠. 네. 멜로디 먼저 쓰고 미연 씨가 가사 쓰고 네. 다음 앨범에 꼭 기대할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이것 또한 스포돼서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스포죠. 이 자리에서 그쵸, 말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자, 최초 공개 미연 씨의 가사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할게요. 너를 깨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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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틴크러쉬란 장르를 만들어낸 그룹이죠. 쿨워터의 향 뿜뿜하는 위키미키의 쿨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위키미키 쿨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멤버 중에 가장 쿨한 멤버 한 분만 꼽아주세요. 하나, 둘, 셋. 수진. 근데 제 생에 쿨한 멤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딱히 없어. 네. 진짜? 아.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진이가 쿨하다고 하잖아요. 아, 왜요? 이유는요? 뭔가 항상 쿨해 보여요. 수진 씨 말이 또 많이 없잖아요. 네, 말 많이 없고 그리고 항상 뭔가 되게 무슨 말 할 때도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네네. 맞아요. 네. 그나마 제일 쿨한 멤버는 수진인 것 같은데 아. 네. 사실 좀 참는 거지 막 쿨하다 이런 것보다 그렇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근데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두 네. 분의 라이브 방송을 제가 봤는데 아니 같이 하자 그러면 민니 씨 좀 같이 해주지. 그거를 그래 그걸 30분 있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미연 씨가 또 30분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맞아요, 또 어 30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진짜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냥 그때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은 잘 화해했죠 오늘? 사이 좋게 네. 오늘 러브게임에 두 사람 같이 방송한다고 해서 어땠습니까? 지금 손잡았어요? 아 저희 전부터 민니가 네. 제 생일날 편지도 써주고 맞아요. 엊그저께? 어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손편지 쓴 거 너무 좋은데 SNS가는 이제 그만 삐져 이렇게 민니 씨 그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놀리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 아 그러면 손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써져 있었는지 좀 요약해 주세요. 그게 저도 좀 많이 기대하고 열었는데 세 장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썼네. 네. 정말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야 그게 얼마나 노력한 건데. 맞아. 근데 와. 제 가방 안에 아직도 있어요. 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보여줘요 살짝. 아 이게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아.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쿨합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면 우리 보고 만약에 태국어로 세 장을 쓰라 그래봐요. 그러니까 우리 못 쓰지. 못 쓰죠. 근데 진짜 민니 씨 이제 그 마음이 대단한 거야. 민니야 사랑해 한번 해줘요. 민니야 사랑해. 그래, 뭐야? 그러니까. 알았어. 브이라이브 아니죠?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데뷔곡부터 웃음 유발하는 노래와 춤으로 떡밑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노래로 주접떠는 주접킹 싸이의 새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싸이 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컴백할 때마다 한층 더 아이들스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이들의 화가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야. 음악 방송 오! 1위 싹쓸이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을 줄 상상 못했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못다한 소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희 딱 1위를 1위가 항상 될 때마다 소감을 얘기하는데 정말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가지고 네, 항상 맞아요. 막 엄청 어버버거리면서 소감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연 씨 차례까지 오질 않아. 항상 미연 씨는 예 네. 오늘 얘기하세요. 정말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네버랜드 너무너무 고맙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멤버들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매니저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앞으로도 화이팅! 민니 씨 태국어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가고 고마운 두분 많은 감사하고 고마운 비하인드 뭐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근데 감사합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거 어깡 어깨 네. 화이트 드레스인가요? 아니면 화이트 드레스도 있고 그리고 저희 플라워 착이 있는데 아, 네. 네. 어깨가 이만해요 옷이. 네, 네. 미연이 거랑 네. 수진이 거가 얼굴만한 진짜. 게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얼굴 네. 쳤어요. 아, 춤출 때 네. 아,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까? 네. 아. 이제 없애버렸어요. 무대 때문에 무대 할 그렇죠. 네. 없앴죠. 네. 네. 민니 씨는 좀 힘들었던 씬? 저는 그때 뮤비 때 티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머리를 네. 네. 가발을 쓴 거예요. 그 약간 붙인 아예 그냥 통가발 통가발이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에 와도 네. 괜찮은데 왜 통가발을? 그때는 제가 드라마 촬영을 아. 하고 있어서 맞다. 그래서 염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쓰게 됐는데 아. 진짜 너무 답답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아프다고 네, 진짜 계속 머리 아팠어요. 그 통가발이니까 네 걔 아. 눌려가지고 그럼 그때 시트콤 촬영 때문에 헤어 컬러를 못 봤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말이 나서 얘기인데 시트콤 네. 이 한국어로 네. 이제 외워서 촬영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는 짧은 대사 있어요? 짧은 공개해야 되나? 그 짧은 대사만 짧은 대사.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만 아 안녕 나는 민니라고 해. 안녕, 나는 아, 민니라고 해. 나도 여기서 살아. 반가워. 아, 이런 대사들. 네. 야, 궁찬형 한번 해주세요. 수진 씨, 그거 한번 해줘요. 아, 진짜.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여기. 예, 오랜만에 오리지널 버전 한번 봅시다. 아, 너무 많이 해서. 네네. 궁찬형한테 미안한데. 야, 궁찬형, 우리 내일도 볼래? 아, 내일도 볼래? 아니 그리고 너나 좋아해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나 좋아해까지. 그때 계셨는데. 네, 맞아요. 때. 아니 네. 제가 한밤 네. 인터뷰하러 갔는데 네. 사실 화를 홍보하러 갔어야 네. 되는데 거의... 야 공찬영만 계속하다가.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뭐 화가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민니 씨의 네. 드라마 촬영 예 그 시티콤 여러분 뭐 네. 아직 방영 날짜 나오지 않았죠. 네. 예 그렇지만. 아직. 이제 공개되면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올해 나와야죠. 올해 지금 예, 1월, 2월 뭐 아직 지금 3월, 4월 쭉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덤블링하는 걸그룹 보셨나요? 유일무이한 컨셉 소화력으로 무대 위를 찢어놓은 컨셉 장인 FX의 추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 예, 춤추는 민니 미연 씨의 모습을 짧게 짧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할게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이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감성 뮤지션 자이언티와 가요계 레전드 이문세가 참여한 눈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5위를 차지했어요. 자이언티 눈 흐르고 있고요. 자이언티 씨는 곡을 진짜 잘 쓰죠. 네,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우리 민니 씨도 이번에 문이라는 곡.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지? 그거는 소연 씨가 멜로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가사를 먼저 썼어요? 아니면 민니 씨가 멜로디 먼저 썼어요? 일단 문이라는 곡은 제가 일단 곡을 만들고 멜로디 영어로 다 쓰고 나서 이제 소연이한테 들려줬어요. 예. 소연이가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해서 자기가 작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작사를 하게 된 곡이고 이제 달리아라는 곡은 제가 작사를 같이 직접 아 네네 작사 작곡 다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달리아라는 곡은 좀 제가 한국어로 작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아니 그래서 꽃이 뭐 데이지도 있고 뭐 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달리아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네. 있어요? 일단 달리아 제가 그냥 허밍을 하다가 달리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냥 달리아 해서 네. 달리아라는 꽃이 너무 예쁜데 이게 꽃말을 찾다 보니까 그 꽃말이 이중 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 그거 테마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와, 진짜 저는 한국에 29년 살았는데 네. 저보다도 더 짧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줄이야. 아니 저도 달리아란 꽃을 전 몰라요 잘. 네. 이 곡을 듣고 나서 검색을 해봤어요. 아,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오셨으니까 네. 문 중에서 아우 네. 저는 진짜 민니 씨가 곡 쓰고 우기 씨가 가사 쓴 곡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몽환적이고 막 네. 몽환 민니 본인 파트 지금 네. 생각나요? 네. 문. 네, 문. 네. 네, 미연 씨도 본인 파트 해 주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5 6 7 큐 Turn up the moonligh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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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줘 sk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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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너의 캄캄한 우주에 이 별을 숨길 수 있게, ple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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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make. What? Why? Why? What? 대박! 와 대박!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예, 이번에 수록곡 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Hey, Mr. DJ, bring the beat in.
후진할 줄 모르고 전진밖에 못하는 남자, 사랑 노래도 직진으로 달리는 남자, 전진의 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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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와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아이들의 미연 민니씨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들 러브게임 혹은 아이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할게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은 음악을 들려주는 아이돌이죠. 파워 청순 여자친구의 밤이 제목이 한 글자인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여자친구 밤 흐르고 있습니다. 유주씨가요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미연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었죠? 네. 너무너무 예쁘고 노래 잘하고 착하고 뭐 모든 칭찬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주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유주야 항상 좋은 말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요즘은 못 보지만 내가 랜선으로 엄청 많이 챙겨보고 있어. 고마워. 아~ 나중에 꼭 밥 먹자. 아~ 그리고 민니씨 는 네. 리사 씨가 드라마 아, 네. 촬영장으로 막 커피차 보내주고 했잖아요. 맞아요. 와우. 네. 그래서 네. 물론 뭐 감사 인사 했겠지만 네, 영상으로 네. 리사 네.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리사야 너무 고맙고 사랑해. 와 감사드립니다. 네. 예 힘이 많이 됐죠 커피차. 네 힘 많이 됐죠. 네. 진짜 항상 잘 챙겨주고 네. 되게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저한테는 안 보냈더라고요. 저도 했는데. 아니 본인 태국인 아니잖아요. 그 친구인데 이제 리사랑도 보내고 뱀뱀도.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미연 씨 우리 표정이 너무 끈끈해요. 아, 네. 그 가족입니다. 왜냐면 네. 태국인이 몇 안 되니까 지금 네, 몇 명밖에 없네요. 예, 몇 명 없어요. CLC에 또 손 씨 있고 네, 몇 명 안 되니까 그럼 네. 미연 씨 리사 씨한테 네. 다음에는 보내달라고 부탁 멘트 하나 부탁드려요. 리사야 다음에는. 나도 좀 보내줘. 나 좀 서운했다. 서운했다. 아, 네. 다음에 꼭 받는 걸로.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소원 씨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멤버들이 복면가왕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복면가왕 하면 또 우리 미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3라운드 진출했다면 불렀을 그 노래.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아, 네. 아, 제가. 미안해요. 맞아요. 그 곡을 제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아이고. 좋아하는 곡이라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five. 제가 가사를 조금 네네 네. 5, 6, 7, Q 아침이 밝아오면 난 그대 다시 볼 수 있나요?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그대 다시 사랑할래요? Oh, yeah.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딱 되시는지 목소리가 진짜 노래할 때 너무 이제 카리스마 진짜 최고죠. 미연 씨는 우리 민니 씨 네. 백예린 씨 노래 하나 예, 백예린 씨 거 한번 해주셔야죠. 예. 이 노래를 들으시고 또 콜라보가 성사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백예린 씨 나중에 우리 민니 씨하고 곡 작업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백예린 선배님 제가 굉장히 팬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저와 함께 작업하실래요? 네. 이래서 이제 선배님을 위해서 네. 예, 헌정의 곡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5, 6, 7 나이 그대여 이름은 불러봐도 맘이 벅차요. 난 척척척 크게 되어
널 가득 안고 싶고 그래요. 와 진짜 와 너무 잘해. 백예린 씨 정말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직접 연락하기 좀 쑥스러우시면은 그분도 낯가려가지고 뭐 뱀뱀 씨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예 연락 받을게요. 꼭 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우리는 슈퍼 주니어예요.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주니어들. 슈퍼 주니어의 유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슈퍼주니어에게 민니씨가 하트를 크게 날렸습니다. 우리 뭐 민니씨하고 우기씨하고는 유명하죠. 방송도 같이 했었고. 맞아요. 예, 요즘에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최근에는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은혁 선배님 뵌적 만났죠. 만났는데 예. 누구 만나고 싶어요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 다 만났어요. 네. 근데 저는 규현 선배님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 작년에 뵙게 됐고 네. 이제 뭐 또 콘서트 하게 되면은 또 보러 가게요. 그래요. 슈퍼주니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슈퍼주니어가 많은 예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혹시 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어필해주세요. 저는 아는 형님 한번 나보고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우기 씨만 나갔었죠. 네, 그리고 다른 미연이도 아는 형님. 네, 네, 미연 씨 나왔었어요. 네. 맞아, 맞아. 아 그때 미연 씨가 민니 씨를 추천을 했어야죠. 미연. 그때 두 명만 네. 나갔는데 이제 그 만약에 태국인 특집 하면은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디어 뱅크예요. 그렇죠. 태국인 특집을.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 리사 뱀뱀 씨가 다 나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 씨하고 텐 오빠도 다 나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민니 씨 남았습니다. 아는 형님 관계자 여러분 민니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네. 하트를 오늘 한 100개 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미연 씨 혹시 네. 아 나 이거 나가면 잘할 수 있다. 저는 그 저 혼자보다 예. 저희가 6명이 다 같이 정글을 한번 가. 예? 아우 정글이요? 왜 하필 네. 정글이에요. 아이고야 저희가 그 다 같이 그런 아이고야 곳에 섬에 외딴 섬에 가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 소연 씨는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진짜, 너 네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아 민 엄청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민니 씨는 잘할 수 있겠죠? 저는 아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서연이 좀 걱정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연 씨는 그냥 곡 쓰고 네. 민니 씨하고 가세요. 아, 네. 민니랑 민니 씨하고 정글의 정글의 법칙 네. 예,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네, 평범한 아이템도 이분들이 장착하면 힙해집니다. 믿든 맘무, 믿고 듣는 마마무의 힙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마마무 힙 흐르고 있습니다. 멤버들 중에 가장 힙한 멤버, 요즘 힙한 아이템 장착한 멤버 누굽니까? 정말 딱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힙한 느낌은 민니인 것 같고 예. 또 힙이라는 게 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네. 슈아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요즘 네, 특히 네. 요즘 사복이 굉장했습니다. 동물 동물 잠옷이 동물 사복 그거 봐 사자 봤어요 사자 네. 맞아요 네. 사자, 진짜 매일 매일 다른 동물로 네. 나와요. 아니 근데 슈아 씨는 그걸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 진짜 한 번 엄청 많이 사가지고 근데 동물 계속 와요. 동물 잠옷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동물 사복 사복이라고 아 동물 사복 네 잠옷 아니래요. 그러니까 옷은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걸 사복으로 소화하는 슈아 씨. 아 근데 이번에 슈아 씨의 불을 지펴라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도 그 슈아 씨 파트 불을 지펴라 네. 한 번씩 영상 카메라 보시고 바꿔부르기 네,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불을 지펴라. 와! 민니 씨 부탁드려요. 저는 네. 상큼한 버전. 어, 상큼한 어, 버전. 버전. 감사드립니다. 네. 귀엽게. 불을 지펴라. 귀엽다, 귀엽다. 파트 바꿔 부르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바꿔 보니까 어땠어요, 민니 씨? 우기 씨 파트 해보니까. 아 우기 파트 너무 어려워. 제가 해봤는데 그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진짜 네. 그게 어려워요. 막상 불러 보니까 네. 우기만 소화할 수 있는 파트가. 아, 그랬군요. 진짜 굉장히 파워풀하고 네. 제가 아무리 세게 불러도 네.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 힘들었어요. 네, 예. 미연 씨 바꿔 부르기 어땠습니까? 저도 이게 저희 파트를 받으면은 그래도 그 파트 계속 연습하니까 그렇죠. 그 수진이랑 네. 우기가 이번에 되게 고음 파트를 맡았는데 네. 엄청 네. 연습을 많이 해서 아. 네. 너무 잘 소화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했을 때 좀 별로 좀 별로였어요. 역시 맞는 옷이 맞는 파트가 있어. 아니 그 민니 씨 노래할 때 뒤에서 우기 씨하고 미연 씨 마주 보면서 네. 춤추잖아요. 네. 그때는 아이컨택 할 때 네. 뭐 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아, 저랑 우기가 이런 안무가 너무 많아요. 네. 덤디덤디 때도 있었고 근데 덤디덤디는 좀 밝은 곡이어서 빠르니까 웃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웃고 하는데 네. 이번에 화에서는 네. 저 바로 다음이 제 파트여가지고 그렇죠. 네. 눈을 마주치면 진짜 웃을 것 같아서 아. 저희 둘 다 안 봐 안 봐 안 봐 맞아 안 봐야 돼 화장만 보고 안 하고 있어요. 웃음 참기 웃음 네. 참기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나와야 돼가지고 네. 민니 씨 뒷파트라서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뭐 그런 소소한 재미들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요.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솔라 씨가 솔라 씨도 그 너튜브 채널에서 큰 사랑 받고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만약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네. 어떤 컨텐츠 하고 싶어요? 저... 뭐 요리하는 것도 있고 뭐 먹방도 있고 뭐 네. 운동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브이로그? 네, 그냥 진짜 평소의 모습을 네.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나의 하루. 아니, 미연 씨가 웹드라마에서 브이로그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 캐릭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유튜버인데 네. 하여튼 저도 브이로그 근데 저희가 되게 웃기거든요. 네. 평소에 네. 제 핸드폰에도 찍혀 있어요. 심지어 아, 맞아요. 브이로그가 저희 여섯 명 다. 오. 네, 그래서 공개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나중에 그 8층 언니. 네. 네.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8층 언니 네. 허락 받고 네. 나중에 짧게 공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재밌을 거예요. 네. 보물단지네, 보물단지. 네. 맞아. 아, 두 분 그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투타투타 하는 게 재밌습니다. 친구여서 예, 맞아요.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소녀시대의 G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보컬, 힙합, 퍼포먼스, 선박자의 완벽한 팀워크까지 있는 그룹이죠. 자체 제작돌 세븐틴의 홈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세븐틴은 생일 때마다 13명이 함께 다 모여서 축하를 해준대요. 저 얼마 전에 미연 씨 생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비하인드 좀 듣고 싶습니다. 수진 씨가 미역국을 끓여줬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활동증이어서 아, 맞네요. 네. 너무 바빴고 네.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싶었는데 모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소소하게 저랑 네. 민니랑 우기가 세 명 네. 해서 같이 밥 네. 먹고 밥 먹고 네. 간단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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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민니 씨가 쓴 손편지가 굉장히 또 네. 좋은 선물이었고 또 뭐 멤버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아, 선물이 지금 다 오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시켰는데 네. 이제 오래 걸려가지고 네. 아. 시간이 걸려서 네. 기대하고 있어요. 민니 씨가 어떤 거 주문했는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미안해가 얘기해서 네. 주문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 갖고 싶은 거 각자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네. 뭐 갖고 싶냐. 네. 그래서 뭐 갖고 싶었죠? 제가 커피 머신을 그 조그만 커피 머신 있었는데 네. 너무 예뻐서 제 방에 두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주문했어요. 와, 그러면 오래오래 진짜 몇 년 동안 두고 쓸 수 있겠어요. 진짜 아침마다 맞아요. 생각나시겠다. 그렇지. 민니 씨가. 그럼 그럼. 아니 그러면 민니 씨 생일에는 민니 씨 뭐 받고 싶어요? 제 생일 때요? 네. 미리 저는...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진짜요? 일단 다 말해봐요. 괜찮아요. 저는 뭐 가방, 신발, 옷, 모자, 너무 많다. 머플러, 네. 네, 그때쯤에 그 중에 고르면 돼요. 가방, 신발, 목걸이, 뭐지? 머플러? 뭐, 아, 머플러, 많아, 모자.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옷도. 네. 어때 준비됐나요? 네. 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쉬워요. 네, 쉬워요. 아유, 많아서 정말. 그 중에 고르면 돼요. 네. 다 사줘도 되고. 아유, 다 사줘도 되고. 쿨하다, 쿨해. 야, 정말 민니 씨의 큰 그림이다. 예. 아, 바로 물을 마시네요, 미연 씨가. 네, 목이 타네요. 목이 타네요. 네. 자,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고민할 때 어떤 길이든 괜찮다고 노래로 위로해주는 국민 그룹입니다. G.O.D의 길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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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지오디 길 흐르고 있습니다. 미연 민니 씨는 올해 이제 올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올해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다 같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되게 네. 재밌게 보냈거든요. 네. 올해도 저희가 더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해보고 네. 같이 더 멋진 노래도 만들고 하면서 네. 되게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재밌게 네. 재밌는 길. 네. 네. 재밌는 길. 재밌는 길 뭔가 올해 2021년 통해서 아이들 한 칸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네. 민니 씨는 미연 씨하고 올해 뭐 해보고 싶어요? 뭘 해보고 싶지? 좀 해보고 싶어. 아, 그거 얘기한 거 작업 같이 해보고 싶어. 그래. 네. 맞아. 작업. 야, 가사 써주는 거. 미연 씨, 민니 씨하고 올해 뭐 같이 해보고 싶으니까 많은 것들 있지만. 뭐 많은 것들 있지만, 약간 그 같이 뭐요? 작업하는 것도 좋고, 네. 같이 노래도 해보고 싶어. 네, 노래. 맞아. 항상 이제 솔로곡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두 분이 같이 듀엣곡을 하면 예전에. 소연 씨 나왔을 때는 네. 수진 씨하고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분은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댕댕이 자매여가지고.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댕자, 댕자로. 아, 댕자, 댕자. 댕자 컴백. 그래요. 댕자 컴백 아, 하고 싶어요. 올해 진짜 댕자 유닛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댕자 유닛, 예, 8층 언니 부탁드립니다. 댕자, 예.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1위 공개할게요.
네, 무대 아래 오프일 땐 세상 천진난만하다가 무대 위 온일 땐 세상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룹이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탄소년단 온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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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이들 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안예은 씨하고 우리 네. 소연 씨하고 작업 같이 한 거잖아요. 네. 안예은 씨한테 칭찬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미연 씨 같은 스타일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칭찬 많이 받았죠? 아니 저희 그때 너무 이렇게 서로 낯을 많이 가려서 아~ 마음을 많이 표현 못한 것 같은데 네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곡 소연이랑 써주셔서 네, 지금이라도 네.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아, 서로 낯가려가지고 네. 미연 씨도 낯가리고 안예은 씨도 낯가려요. 민지 씨 칭찬 네. 많이 받았어요? 되게 계속 좋다고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되게 기분 좋게 녹음을 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뭔가 뵐 때마다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예은 씨의 그 감성 그리고 네. 소연 씨의 감성이 정말 녹아 들어 있는 곡입니다. 한이란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이제 활동도 마무리하니까 우리 네. 네버랜드 여러분께 감사 인사 네. 전해주세요. 네, 네버랜드 이번 화 활동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을 나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미연 씨. 새로운 모습 혹시 스포 있나? 새로운 스포 아, 뭐 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미연 씨, 소연 씨 성대모사 짧게 해줘요. 소연이요. 네. 아니야. 언니 밥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두 분 나중에 꼭 작사 작곡 하셔가지고 네. 럼겜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네. 네버랜드 사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네. 셋. 네버랜드 사랑해요. 아, 그리고 저희 네. 컴백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항상 유재, 잘 챙겨주셔서 유재표 선배님도 정말 두 분 다 저희를 하나하나 너무 다 알아주시고 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